잡지. 사냥꾼 같기도 하고. 사냥꾼. 야, 이게 오지 마을이라 총 들고 사냥꾼들이 있네. 아, 저희는 지금 방비행 지나가지고요. 예, 루앙프로방을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전 비포장길로 오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 너무 오지라 그런가 사냥꾼들도 보고, 제가 이 라오스는 벌써 만 10년인데 저렇게 총 들고 다니는 사냥꾼들은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 이거 완전 오지예요, 오지. 이게 길을 새로 나긴 했는데 길이 너무 암초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거리가 좀 짧아요. 대신에 도로는 좀 안 좋고, 그래도 저희는 이랬든 저랬든 좀 짧은 길을 선택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야, 완전 정글이다, 정글. 먼지 때문에 앞에 안 보여요. 그리고 완전 정글이라 길 옆에는 바나나 나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가 배고프면 바나나 따먹으면 돼요. 완전 정글이라. 근데 문제는 앞이 안 보여. 차 한 대만 지나가면. 조심해. 뭐가? 앞이 조심해. 다 보여. 우와, 씨. 야, 엑센 힘이 이렇게 좋아요? 와, 저희는 이거 능선을 넘어가야 돼요. 와, 진짜요. 엑센트 힘 좋다는 거 처음 봅니다. 야, 여기를 치고 가는데 끝나요. 지금 여기는 차가, 화물차가 스톱됐다 가니 묻히고 올라가서 앞에서 지금 끌어주고 있고요. 타이어가 터졌네 다. 완전 지금 산길인데 지금 저희 앞에는 국산차 엑센트가 지금 선발로 가고 있거든요. 야, 엑센트 나 진짜 살다 저런 차 처음 봐요. 최고입니다. 그냥 오지마을 그냥 싹 뚫고 다녀요 이제는. 야, 멋지네. 진짜 최고다, 엑센트. 야, 진짜. 우리 국산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포터도 막 싹. 저희는 저 능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얘기할 거 없어. 야, 얘 빠꾸 없는 애요. 야, 좋댔다. 우리 이쪽 가세요, 형. 네. 한라산이야, 한라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해발 1800m입니다. 1800m. 이제 정글 빠져나와가지고요. 루앙프라방을 향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너무 악조건이네요. 아까는요, 하염없이 올라왔지만은, 이제는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우리 인생이랑 똑같지 않나요? 우리 인생살이도 파도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아까는 겁나게 올라갔고 지금 이제 또 내려가고. 아, 예. 제 엑센트 겁나 급해요 어제. 네? 제 급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아, 여기가 해발 1800m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원하네요. 제 급해요. 더럽게 급해요. 아니, 시브라크 그렇게 급하면 어제 가지 그랬어. 이? 야, 한국차 클래스 있습니다. 예, 역시 한국이야. 여정 내려갑니다. 여정. 한참 내려가야 돼요. 한참 올라왔거든요. 하늘도 맑고 완전 이제 푸른 초원이네요. 진짜 경치 좋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오두막, 원두막에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뭐 음식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했었던 곳이죠. 진짜 멋지다. 고산지대. 길로 우리 물소들.